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하네 아흔 당신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 끝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특별히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크고 작은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셔서 오늘 예배 주인 되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상처와 허물뿐인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웃을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또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슬플 때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웃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갑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께 우리 박수영과 놀림에 예배합시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기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확신과 그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를 섬기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굳건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역사하시고 계심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시는 주님이 강하신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위에 내 삶 위에 성령께 삼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이 담대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삼가여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그 감격과 감동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들려주실 말씀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이 깨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어질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모든 열방과 이 시대와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0월 한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낙심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만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통치가